여러분은 집배원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제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군가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어느 곳이든 달려가는 집배원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존재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복과 사랑의 전령사 집배원. 안녕하세요.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친근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는 집배원은 오늘도 쉴 새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긴 손편지를 집집마다 전해주는 일은 줄어든 지 오래지만 집배원은 여전히 늘 바쁘기만 합니다. 심지어 극한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게 핏물이 어제 그때 머리에서 나온 핏물이에요. 집배원의 안전사고는 부지기수. 게다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 집배원의 잇따른 사망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수년째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다 됐고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윤기경님 살려내십시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집배원들. 왜 이런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집배원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6일 제작진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27년 동안 아산 우체국에서 근무한 박인규 집배원이 저녁 7시 40분쯤에 사망했다는 제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 명절 때마다 이 죽음의 시기라고 불렸던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명절이 오는 게 우리는 진짜 악이에요.